그래서 실장은 범수의 길라잡이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 우리 그죠? 자, 이때까지 6장까지 배운, 그죠? 그, 4위 82법 가운데 뭡니까? 직접, 예, 수행이나 우리가 직접 뭡니까? 체득할, 이제 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있잖아요. 그, 우리로, 추상물질 10가지를 제외한, 예, 그죠? 72가지를 가지고 이 범주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이건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뭐 설명을 다 이론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 개론 이런 거 할 때는 그죠? 하나하나,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하지만 결국 현실에 적용할 때는 무슨 카테고리별로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뭉쳐져서 함께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범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범주는 그래서 요 70을 꺼내죠. 이 72법을 28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뭐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범주로 옮긴 사문자야는 요로에서 파생된 남성명으로 함께 위로 사올리다는 문자적인 뜻에서 모음, 수집, 축적, 적집 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까지 사람 마음수 물질의 여러 법을, 왜냐면 이건 뭔가 이제 열반은 주로 여기서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물질의 여러 법들을, 그렇게 심소 세의 여러 법들을 논장에서 됐죠, 그죠?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비다마와 아비다마 기타카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장이라 할 때는 논장 7론 있잖아요. 그것만을 아비다마 피타카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비다마를 할 때는 아비다마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주석서, 복주서. 그럼 사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건 주석서, 복주서, 복국주서 체계에도 속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포타카라 그래서 있잖아요. 개별적인 일종의 뭐 개론서, 개설서 이런 겁니다. 그죠? 아비다마타 상가는 어디에 속합니까? 아비다마 개설서에 속한 아래 1장 우리 뭡니까? 역자서 문할 때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제가 뭡니까? 하도 딴 소리 많이 다가 강조를 안 했을 수는 있어요. 그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개설서에 속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죠?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설서에서 있잖아요. 4위 89%로 남은 것. 그 중에서 수상물질 10가지 뺀 72법이, 그죠? 어디에 아비담마 있잖아요. 논장, 어느 부분에 어떤 것과 일치하는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논장에서 분류한 방법을 빌려 여러 측면에서 같이 모아 분류한 것을 나타내므로 범주라고 공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선생님은 서세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특징을 가진 토대가 되는 법 72가지를 설했다. 이제 경우에 따라 그들의 범주를 설하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특징을 토대가 되는 법, 여기 핵심 키워드는 토대가 되는 법입니다. 그죠? 와투담, 원어로 와투담입니다. 자, 해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장까지 해서 쓰러진 4가지 구분법 가운데 추상적 물질 10가지를 제외한 72가지를 토대가 되는 법입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그죠? 벌써 아누르타 스님께서 82법 가운데 추상물질 10가지를 제외한 것을 특별히 이름 붙여서 뭐라 했습니까? 토대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와투담만, 원문에 분명히 나오죠, 그죠? 원문이 이거 나옵니다. 서시에서 일내는데 그 딱 중간에 보면 뭐 있습니까? 와투담만 나오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누르타 스님이 채용해서 새롭게 서신 이제 용어입니다. 이 와투담마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토대가 되는 법으로 옮겼고요. 이거는 72가지입니다. 여기서 토대란 실제하는 단위를 지칭한다고 우리죠. 레디 사이도께서는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추상물질은 우리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체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눈기, 코요, 몸, 만호 이런 걸로 갖고 오죠. 뭐 만호를 통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눈기, 코요, 몸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물질을 한다. 그걸 빼면은 나머지 72개는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체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랍니까? 토대가 되는 법이라고, 우리죠. 레디 사이도는 실제 하는 단위로 했습니다. 단발했으면 드라베라입니다. 이거는 인도 육파철학에서도 그죠? 논쟁의, 할 때 좀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상쾌학파 있죠? 그죠? 상쾌학파나 우리 그 이런 데서 또 역시 쓰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백조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은 비록 80가지로 분류가 되지만 대상을 아는 것으로서는 하나의 원숭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가 된다. 그러니까 실제 하는 단위라는 겁니다.
52가지 만물수는 각각 다른 구경법이다. 이들은 각각 그 자신의 고유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18가지 구체적 물질은 같은 이유로 각각 다른 단위가 된다. 열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므로 하나의 단위로 취급한다. 그런데 10가지 추상적 물질은 구형법의 물질에서 설명이 되었지만 실제하는 단위인 구체적 물질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토대가 되는 법에서는 제외가 되고 윗바상하의 영역에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역자서문에서 그걸 밝혀놨습니다. 자, 그렇지만 고유성질을 가진 것으로는 봐야 됩니다. 고유성질은 가졌지만 토대가 되는 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린 구분해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범주의 열겁니다. 범주의 길라잡이는 네 가지라고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로운 범주의 길라잡이, 혼합된 범주의 길라잡이, 보리분의 길라잡이, 일체의 길라잡이. 우리 아무나 쓰는 보면 항상 각장에서 네 가지로 그죠? 우리 개요로 기본적으로 뭡니까? 네 가지를 나눠서 그 네 가지를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뭡니까? 네 가지 범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범주에는 여러 가지 또 작은 범주들이 있습니다. 열 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합된 범주에는 일곱 가지입니다. 보리분의 길라잡이도 일곱 가지입니다. 일체의 길라잡이는 네 가지입니다. 됐죠? 이렇게 다 합쳐보면 몇 가지 범주가 있습니까? 전부 28가지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범주에 10가지, 혼합된 범주에 7가지. 해로운 범주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범주, 이 10가지 범주에는 뭐가 다 포함되겠어요? 우리 14가지, 해로운 우리 순서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 다 거론이 되겠죠. 그죠? 예, 당연한 거죠. 혼합된 범주란 건 뭘까요? 해로운 거, 유익한 거, 또 하나 있죠. 무기. 그죠? 그죠? 자국만 하는 거. 그죠? 예, 그죠? 그 다음 과거로 나타나는 거. 이까지 다 해서 뭡니까? 전부 혼합대가 있기 때문에 혼합대 범주랍니다. 이 주제에는 7가지 주제가 포함이 됩니다. 자, 보리분의 길라잡이는 뭡니까? 우리 잘 아는 거죠? 보리분법은 37보리분법이죠? 근데 주제별로 나누면은 몇 가지 주제입니까? 7가지 주제죠? 그렇죠?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조, 5건, 5력, 7각지, 8중도 7가지요. 그죠? 그래서 제가 7가지 범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체의 길라잡이는 4가지 범주입니다. 우리가 일체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뭡니까? 온처, 개, 제로 나누겠죠. 그죠? 그죠? 5온, 12처, 18개, 사승개. 됐죠. 그죠? 이거를 일체로 하면 되죠. 우리가 교학의 주제는 온처, 개, 근, 제, 이연하죠. 그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여기서 보면은 혼합된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부 거는 뭡니까? 5건은 보리분법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일체의 길라잡이에서는 아비다한테 상가에서는 넣고 있지 않습니다. 온처, 개, 제, 사승개. 12연기는 어디 갔죠? 12연기는 제 8장에서 독립해서 다룹니다. 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됐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뭡니까? 일체라는 표현으로 뭡니까? 온처, 개, 제. 있잖아요. 우리 초기 부분이 네 가지 기본 문수죠, 그죠? 예, 요거를 일체의 길라잡이에서 여기서, 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봤고요.